10일 동안 열심히 체험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직접 모셔서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봤어. 아니 다들 좀 맞죠? 놀라셨죠? 네. 자 일단은 이나 씨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 10일 동안 피 해독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35살 김인하입니다. 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면에서는 낯빛도 좀 어둡고 막 이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아 지금 봐봐요. 제가 옆에 바로 옆에 너무 좋아요 지금. 미인이에요 미인. 오! 맞아. 진짜로. 그러면 과연 이 이나 씨가 10일 동안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공개할 게 있습니다. 바로 체중 변화입니다. 이건 이나 씨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 사실 좀 살짝 좀 부담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건강해졌으니까 그럼요. 당당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해독 프로그램 전 몸무게. 전 몸무게. 105.9. 조금 과체중인 편이죠. 자, 열흘, 10일 만에 과연 얼마나 체중 변화가 있을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나 씨, 올라가 주세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둔둔. 자, 과연? 자, 몸무게는 과연? 99.68! 99.68! 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와! 원래 105.9였는데 와! 지금 99.68. 와 무려 6.2가 감소했습니다. 대박. 10일 만에? 열흘 만에. 이나 씨 애썼어요. 네? 네?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요. 네. 이제 시작이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제 세 자리가 되면서 주위에서 안 좋은 시선들을 되게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도 많이 뚱뚱하잖아. 99kg면 많이 나가잖아. 비만이잖아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한 단계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갈 길이 많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건강해져가지고 보라는 듯이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화이팅!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진짜 본인의 기쁨이 가장 크겠죠. 박찬영 선생님, 지금 열흘 만에 6.2kg이나 빠졌습니다. 네. 정말 좀 대단한 수치 같아요. 지금 체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다이어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피, 독소. 뭉친 독소, 이것이 해독을 통해서 해결을 되는 이 10일 해독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피 해독. 그렇죠. 네. 네. 피 해독. 김이나 씨가 지금 10일 피 해독 프로젝트에 참가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죽은 피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피 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자, 오! 자, 오! 초록불이야! 총 콜레스테롤이 171로 중성지방 보십시오. 154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LDL도 106.6 거의 정상 수치죠 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네. 그때 피검사 했을 때도 결과를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계속 걱정을 했어요. 더 높아진 건 아닌가. 저는 이제 혈압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예. 혈압이 높은 사람이 10일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잖아요. 혈압이. 저는 이 비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됐는지. 네.